자, 이 그림은 내 에고를 죽여라. 자아를 죽이란 얘기죠. 깨달으려면 자아를 죽여야 돼. 자아는 가짜가 진짜 행세하는 거예요. 참나가 아닌데 진짜 나라고 속이면서 나를 이리 끌고 저리 끌고 돌아다녀. 막 반항질을 하면서 내 말을 안 들어줘. 여러분도 어떤 일을 해야 되겠는데 자 하자 이러면 마음에서 올라오죠. 못하겠다. 할수 있을까? 나 잘할 수 있어? 나할수 없는데 계속 올라오죠. 그게 자기라고 느껴. 자기가 왜 그러겠어? 당연히 그래 할수 있다 하자 이러겠지. 그렇게 반항하고 내 말을 안 듣고 고집 부리고 그리고 막 그래서 할수 없다고 느끼니까 그 약자가 뺏으려고 만들고 그래서 괴롭게 미움질만 하면서 사는 게 에고거든요. 그 에고를 죽여야 편해지고 참나를 회복할 수 있어. 깨달을 수도 있고 그때 드디어 마음의 평화가 있고 진짜 세상이 줄수 있는 사랑을 주는 그래서 사랑도 받는 행복한 사람 되거든. 그래서 죽여야 돼요. 그래서 헤라를 모델로 그렸는데 저의 그 구도 생활을 그렸다고도 할수 있죠. 이게 또 저예요. 머리 핀만 같아. 저예요. 딱 대가리를 밟고 이게 고개를 치켜들고 말안내말안 들으려고 그래? 일을 하는데 힘들어 못하겠죠. 이게 팍 밟아야 되고 그렇지? 응? 고집 부리면서 아우 하기 싫어 나 이제 힘들어서 이제 나 놀고 싶어 팍. 안 된다 할수 없다 못한다 두려움도 인정 못하고 막 수치 떨고 이럴 때는 탁 이렇게 밟아 눌러야 돼요. 그리고 이렇게 딱 목줄을 잡고 죽기 전까지 완전히 죽을 때까지 뭐 피를 얼마나 흘려야 되는데 16년간 닦은 게 16년간 에고를 죽이는 과정이었잖아요. 이 칼로도 한 번씩 쳐서 죽이고 이 밧줄로 말안 들으면 조종하고 그러면서 했던 내 구도 생활을 그린 거예요.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깨달음의 그림이죠. 이렇게 에고를 조련하면서 죽여가면서 완전히 이게 소멸될 때까지 가야 깨달음인 거죠. 그 가는 과정이 이렇게 피투성이로 아픈 과정이야. 되게 용감해야 되고 용감하게 자기를 죽이고 있는 약자를 한번 그려봤어요. 에고를. 그래서 내 에고를 죽여라입니다.